BTS 성공 비결은 방탄소년단이 K-POP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7인조 그룹 방탄소년단이 연일 대중음악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지난 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아시아 아티스트로서는 유일하게 시상식 무대 위에서 공연을 선보이며 현지 언론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최근 여러 기록도 갈아치웠다. 트위터 최다 활동 남성 그룹 뮤지션 부문 기네스 세계 기록 2018에 등재되는가 하면 트위터 한국 계정 중 처음으로 팔로우 수가 1000만을 넘어섰다. 현재 조회수 1억 뷰를 돌파한 뮤직비디오는 11편이다. 아시아를 넘어 팝의 고장인 미국을 비롯해 남미, 일본 등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음식부터 안무 연습, 신곡 홍보까지 팬들과 공유했다. K-POP 그룹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없는 해외 팬들은 이런 콘텐츠에 갈증이 있었다. 해외 팬들 입장에서는 특별한 경험이었고 깊은 친밀감을 갖게 했다. 요즘 아이돌 문화는 내가 키운 아이돌이라는 감성이 크게 작용한다. 이게 방탄소년단에게 갖는 해외 팬들의 마음이다. 음악적으로 항상 다양한 스타일과 주제를 찾아 나섰다. 멤버들이 음악을 작곡하고 제작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미국 팬을 비롯해 서양 팬들은 아티스트들이 음악 제작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를 좋아한다. 잘 키운 팬 하나, 열광고 안 부럽다. 팬클럽 효과가 크다. 강력한 유대를 가지고 있는 팬들이 힘을 발휘한다. 나도 아프다. 10대가 생각하는 꿈, 사랑 등을 노래에 담았다. 세계적으로 장기 불황 상태에 취업이 어려운 세대, 좌절한 청년 세대로부터 공감을 얻어냈을 것이다. 소비자들과 감성적으로 밀착하는 감성 마케팅의 한 사례다. 10에서 20대를 정확하게 타겟팅했다. 노래에 담은 내용이 단순히 사랑에 그치거나 돈, 파티, 술과 같은 소모적인 내용이 아니라 청춘, 자유, 인생에 대한 목표, 시스템에 대한 저항과 같은 시대 정신을 담아내려 했다는 점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BTS의 음악은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팬들은 BTS가 젊은 세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다고 느낀다. 방탄 씨. 방탄소년단이란 이름을 BTS로 바꿔 부른 게 해외에서는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해외 팬들이 부르기 쉽고 SNS 해시태그 붙이기에도 좋다. 미국 대중에게는 심야 토크쇼가 영향력이 크다. 무대도 있고 인터뷰도 깊게 이루어진다. 멤버 RM이 유창한 영어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자신들을 소개한다. 트위터와 유튜브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는 게 한국어 장벽이 있는 팬들의 접근을 쉽게 해주는 측면이 있다. 미국 언론 대응에서 매우 현명하고 정통하다. 미국 방문 일정에서 미국 언론과 대화하고 상호작용할 시간을 충분히 마련했다. 미디어는 팬들의 큰 반응을 보고 더 많이 그들을 소개하고자 했다. 미닝아웃 효과.